바로 컴블럭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컴블럭산 밑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블루 챔버의 길을 따라서 롤랜드를 찾아야 돼? 야, 진짜 멀다. 같이 가자. 누르고 싶은 곳이 있어. 버그에서 보자고? 아, 잠깐만. 아, 씨. 짜증나네, 좀. 야, 정말 오랜만에 시에르조로 왔습니다. 태초 마을이죠? 어이, 저기 내가 버려놓은 횃불 아직도 있네. 아, 너무 추워한다. 근데 좀 따뜻해진다. 아. 고향이라 따뜻한가? 혹시 뭐 가져갈 거 없나 한번 보면서 다니겠습니다. 모든 상점을 다 봤는데 살만한 게 없네요. 그냥 뭐 그냥 새로 생긴 것도 없고 그냥 시에르조입니다. 그러면은 팔 것만 팔고 갑시다. 자, 이곳은 이제 고스트 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메인 퀘스트에서 버그 도시로 가야 되는데 왜 고스트 패스로 왔느냐? 아,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롤랜드 만나는 데 있어서 한번 숲에서 이쪽으로 돌아왔고요.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한번 이 태초마을 쪽 동네, 여기서 안 간 데가 이곳뿐이더라고요. 이 고스트 패스 뒤에 뒤로 이제 넘어가서 이 카발 오브 윈드 탑으로, 예전에 카발 오브 윈드 사원을 숲에서 갔죠. 그곳에 이제 호로가 나왔는데 여기도 호로 시체가 있네요, 저기에. 근데 이제 이 게임에서 지금까지 만난 녀석 중에 제일 센 게 이제 체르소니즈 최강 태초마을 3대장, 여기 밴디블탑에서 그 녀석들보다 호로가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이곳은 가서 이 체르소니즈를 졸업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영상감이 없기 때문에 수다만 떨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메인 퀘스트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 갑시다. 야,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나 대화 몇 번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애매할 수가 있냐. 맵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리젠이 돼서 양쪽에 다 막혀있죠.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네요. 광택제 하나 나오는 거 너무 좋다. 얘네들 이제 광택제가 필요가 없죠? 얘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나오면? 뭐야? 나 일로 갈 수 있네? 쇼컷인데? 야, 예전에 뭐 안 바르면 딜 안 박혔던 거,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갑시다. 여기는 뭐 한번 갔던 데니까 스킵해도 되겠죠? 갈 땐 가더라도 이거 정도는 챙겨가야겠죠? 이 비싼 보물상자 정도는. 튼튼한데? 튼튼해? 제법이야? 얘가 오히려 더 강한데, 숲의 애들보다? 훨씬 센데, 얘가? 이거 개봉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에메랄드 인내 포션 하나. 가시창이라는 게 있네? 곡궁 하나 나왔고요. 그러니까 안 갈아지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가시창 한번 볼까요? 어차피 뭐 볼 게 있냐 싶긴 한데 나도. 근데 여기서 만드는 거겠지? 가시창이니까 기억이죠. 이거네 그냥. 별거 없다. 갑시다. 야, 습격 받으면 저렇게 젠 되는구나. 방금 땅바닥에서 나온 거 봤나요? 안 싸워. 야, 근데 젠이 되긴 하네요. 나는 그냥 없으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겨울이라서 좀 추운데 따뜻한 거 하나 먹어둡시다. 일일이 뒤져보는 거는 겨울이라서 너무 춥고 바로 저 카발 오브 윈드 사원으로 들어가 보는 걸로 하죠. 저건가 보다, 저거. 그쵸? 카바로브 윈드 탑이라 그랬지, 탑.
저기도 있네? 어느 게 정답이야? 아, 저건 고대요적이고 이게 탑이구나. 그럼 고대요적 갔다 갑시다. 고대요적이 더 화려하네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 맞지? 뭔가 길이 이상하게 뚫려 있는데. 오, 야, 얘네가 여기 있네? 이거. 저기도 한 마리 있고. 오, 의외다. 아! 요 녀석 이거 안 되겠구만. 똑똑하구만. 좀 많은데? 무시하고 들어갈까요? 느려서 못 쫓아오잖아. 너무 추워, 여기. 저기 수레 하나 있는데 한번 보고 가자. 별거 없구요. 저기도 건물이 하나 있네, 조그만한 거. 여기는 들어가는 데가 있긴 하겠지? 저게 무슨 재단이라던가. 아무것도 아니네? 가보자. 아, 혹시 도적단 입구로 나오는 거, 그 옆길, 그게 이거 아냐? 아, 그럼 나 윈드탑을 먼저 가야겠구나. 왠지 느낌이 딱 오는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지. 이걸 갔다가 이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를 또올순 없으니까, 내가 고스트 패스를 또 돌아서. 오늘 뭔가 날이 아닌가 본데, 길이 너무 극혐인데? 정신 차려야 돼. 그 독소년애랑 새우랑 싸우나? 상자 있네요. 상인의 의복. 이거는 하나 먹읍시다. 뭐 쓸모도 없으니까. 잘안 돼. 야, 쟤네 싸운다. 너희 사이 안 좋구나. 누가 이기냐? 1대1은 무조건 새우가 이기겠지? 이거 새우가 너무 유리한데? 카이팅 하니까. 아, 열심히 싸우고. 나랑 관계없고. 카바 오브 윈드탑 가고, 저쪽으로 가는 걸로. 덩어리도 있네, 여기에? 길바닥에 이것도? 쟤는 안 돼. 쟤는 새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세기 때문에 건들지 말고요. 아, 고민된다. 어차피 다갈 거니까 가자. 은둔자의 집? 야, 누구시길래 이런 데서 사세요? 둘이서 사네? 해놔.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 법상가 보구나. 딱히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없는데? 뭐내거 사갈래? 아, 뭐이 정도? 금괴 있냐? 금괴 있네? 저 할아버지는 뭐야? 할아버지지? 아달버트. 당신은 춥습니다. Excellent. 카발은 다섯 바람이신 이성, 열정, 분노, 관용, 내면, 바람을 존중하는 모두에게 지혜를 공유한다네. Listen to me. 내가 가르친 주문을 사용하려면 해당 지역에 바람 토템을 설치하게. 아. 오, 직업이 있네? 주술 공명. 카발 은둔자. 오, 법상가 봐. 현재 가지고 있는 버프의 효과가 증가됩니다. 화염정 20 증가는 버프를 주고. 아, 버프 증가.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재밌는 거 많네. 근접 무기 충격과 공격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아, 대신 스태미너 소모량이 증가해. 아, 슈퍼 사이어인이네. 바람진밖에 없나 봐. 마술. 단일로는 아무런 효과 없지만 단일로 결합해 사용할 수가 있다. 더위와 추위에, 오,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부패 저항까지 있네? 주문을 시전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한 버프를 받습니다.
많아서 뭐 아, 넓은 범위에 충격을 준다. 이게 충격 게이지를 감소시킨다는 거겠죠? 사망한 도적이나 탐험가의 푸른 영혼 구체를 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지? 일단은 하위 스킬은 다 배워봅시다. 네, 돈좀 주세요. 세 개만 다 배우겠지? Listen to me. 어, 괜찮네. 이거 잘 왔네. 대박이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건데. 히든 직업 아니야? 히든 직업. 아, 직업 두개더할수 있는데, 아, 좀 고민된다. 이거 좀 궁금하긴 한데. 야, 중갑이라서 15로 감소되는 게 아니죠. 훨씬 많이 들어가죠, 소비값이. 그럼 일단은 가죠. 원소호출이나 한번 써보자.